속보입니다. 12월 5일 오전 5시 27분 일본 큐슈 지역 남동 앞바다에서 규모 4.4, 진원의 깊이가 10km인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큐슈 남동 앞바다의 지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일본 큐슈 남동쪽 앞바다는 이 난카이 트러프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지진은 4년 만에 난카이 트러프 근처 큐슈 남동쪽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본 난카이 트러프 지진은 1944년 쇼와 노카이 대지진, 1946년 쇼와 난카이 대지진, 이렇게 과거 대략 80여 년 전에 두 번이나 이미 난카이 트러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일본 도쿄 서부 시즈오카현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바로 도카이 대지진입니다. 도카이 대지진은 100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대지진을 가리킵니다. 전문가들이 최근 발생한 일본 시즈오카현 서부의 지진에 크게 의미를 두는 이유는 과거의 이 도카이 지진은 1707년에 규모 8.6, 1854년 규모 8.4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고, 20세기에는 1944년과 1945년에 남해와 동남해에서 발생을 했었으나 동해, 즉 일본의 수도인 도쿄 인근에서는 발생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도카이 지진이 발생을 일본에서 한다면 그 진원지가 될 것이 바로 얼마 전 지진이 발생한 바로 이곳 일본 시즈오카현 서부 지역입니다.